그깟 몇 그릇 만든 이빨 두 개가 뭐라고. 너무 허전하네요. 눈치 빠른 녀석은 빨리 죽는단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하이의 호요이. 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뽑고 왔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여기 거지를 물고 있는데 거지를 풀으면은 피가 나서 거지를 계속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 저는 친구들이 겁을 너무 많이 줘서 진짜 법을 썼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네, 마취를 하는데 마취주사가 조금 아팠어요. 약간 뻐근해서 조금 아팠는데 마취주사 하고 한 몇 번 기다렸어요. 마취 졸 때까지. 네, 그러고 꼽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거 얼마나 걸려? 하니까 뭐 금방 뽑는데요. 아, 금방 뽑는구나. 막 한 뭐 20, 30분 하는 줄 알았죠? 옆에서 20, 30분 막 힘이 쓰는 소리가 들려요. 이빨을 이렇게 힘으로 빼야 되나봐요. 이러는데 한 5분 보고 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끝났어요. 몇 분 걸려요? 이랬는데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약을 이만큼 맞았어요. 이 줄넘기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약.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일주일 정도 술 담배 못한대요. 전 담배는 안 피는데 술을 못 먹어서 제가 지금 쭉 술 약속이 있는데 하필이면 찬아 언니가 한국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자기 뺐는데 아 술을 못 먹어서 아... 어쨌든 친구들 말하기를 이게 마취 풀릴 때가 아프대요. 한 수술 후? 2시간 정도 후에 마취가 풀리는데 그 마취가 풀릴 때 아프대요. 그래서 그 전에 수면 마취, 자연 수면 마취로 잠을 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안 아파서 일단 빨래를 돌렸어요. 빨래 널고 그 2시간 제한 시간 모으는데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1시간 반 동안 빨래 널고 편집 좀 하다가 자연 마취, 자연으로 촉 수면 마취해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근데요 그 마취를 해서 아무 필링이 없거든요. 아무 느낌 없어요. 진짜 아무런 느낌 없어요. 누가 와서 깜짝이 때려도 기분이 안 나쁠 것 같아요. 느낌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물론 내 깜짝을 때린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 고무 만지는 것 같아요. 소리도 다르죠? 진짜 아무 느낌이 없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서 소독하고 왔어요. 씨, 안 들어가네. 빨대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뭘 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스를 사왔는데 빨대 안 쓰고 어떻게 먹나요? 어제부터 쫄쫄 굶었는데 너무 아파서 배가 고픈지 몰랐는데 먹으니까 제가 배가 고팠네요. 아주 꿀떡꿀떡 잘 넘어갔네요. 아 살겠다.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사랑니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뽑았을까? 마취는 어떻게 해? 그다음 안 뽑으면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랑니 난 채로? 어떡하지? 현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일단 이거 원샷 때리고 진통제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 것 같네. 제가 원래 먹는 낙으로 사는 사람인데 지금 먹는 낙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이 낙을 뭘로 채우죠? 짠! 저의 점심입니다.
저는 이 레트로죽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여기 안 닦여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 막 마음 같아서는 퍼먹고 싶은데 아, 그러지 못하니까 제 능력이 제 식탐을 못 따라와서 너무 슬픕니다. 지금 아직도 피비린내가 나요. 사랑니의 꽃 아이스크림. 안 보죠. 아 배고파.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물론 이것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제가 극도로 심한 밸런스충이잖아요. 언니가 왼쪽 엉덩이 때리면은 오른쪽 엉덩이 왜 안 때리냐면서 화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밸런스가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이쪽으로만 씹으려니까 아, 제 인생 모토도 무너진 것 같고 죽겠어요. 이쪽으로 한번 씹어서 이쪽도 한번 씹어야 되는데 그깟 몇 그릇 만드는 이빨 두 개가 오라고. 너무 허전하네요. 남사친. 남사친구. 네? 남사친. 남사친? 어 맞아. 사진 친구. 아 이게 무슨 직장인이냐고요. 어 왜 이거 뭐 하는 사람 컨셉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동네 수금하러 온 깡패 같아. 그게 컨셉이야. 아 그래? 당연하지. 다 넣어 빨리. 아 또 다 이렇게 가르쳐서 되겠나? 안 되는 거. 부장님 어떻게 되십니까? 부장님이 이해가 안 되신답니다. 부장 자네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지? 어디 출신이라고 출신이? 암스테르담의 대학교예요. 암스테르담. 그래 암궁에서는 부들부들. 부장님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어섰는데 아무도 안 일어. 여러분들의 로고로 이거 안 되는 우리 보안 상사가 2019년 매출 2천만 원 2천만 원 자네들이 재정인 것도 안 봐. 열심히 지라시 역시 역시 소문은 지라시지. 그 사이 불륜 커플이 있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한 여섯 번 자고 있는 중. 그 회사는 불륜 건장하네. 혹시 그 주인공이 마음껏 사랑하게. 사장님 정말 착하십니다. 사장님 오른팔 지금 시급합니다. 사장님도 난 못 건드려. 오른팔을 잃었네. 뭐 나오지 만두. 만두 이제 달아볼까? 너무 배불러. 너무 어려워. 근데 촬영하기도 뭔가 했는데. 짜잔. 없어? 없대. 바닥 다 봤는데. 정말. 내가 아까 챙긴다고 챙겼는데. 우리 다 같이 정수리 찔러서 이렇게 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너무.
너무 하지 않소. 잃어버렸어? 땡. 한 번 더 가볼까? 찾아볼게. 아니야. 아 근데 내가 아까 챙겼는데 아 다 풀어 아 죄송합니다 가면 언니 삐졌다 삐졌어 머리 박으라고 언니 독이지 않나? 솔직히 나 약간 성격이 이런 걸 진짜 섭섭해하거든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내가 이게 언니를 보는 오늘이 처음이다 마지막 아니야 내가 내년에 내년에 또 사람 되잖아.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갈래. 가져간다고 나 예뻐봐. 진짜 직원한테 물어볼까? 지금 화났어. 여기 범인 있어. 그냥 가져가자. 누구냐? 인턴 나와. 소중히 여기란 말이야. 나 진짜 3시간 자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하다가 부동산 갔다가 부동산 갔다가 약속을 갔다가 언니 화요일 봐. 화요일 날 봐요. 갑자기 이렇게 급 만남과 급바이. 요 며칠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어서 빨래가 너무 많아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양말을 신잖아요. 양말 빨래가 많이 늘었어. 아직 좀 덜 말랐네요. 따라따따단. 여러분 제가 너무 오바삼바 사죠? 왜 이렇게 오바삼바야? 할 수 있겠지만 어제 목욕 갔다가 구독자분이 주신 거예요! 뿅뿅뿅뿅뿅 오늘 커피를 타면서 제가 느낀 건데 사랑니 뽑고 나서 절대 빨대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주말 내내 주구장창 빨대를 썼네요. 아 괜찮겠지? 뭐 피 안 났으니까 괜찮겠죠? 너무 더럽죠? 어쩔 수 없어요. 이 한 칸 단칸방에서 사는 자취생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치울 수가 없어요. 옮길 데가 없어요. 약간 과잉 진압 같은 칼. 빵칼이 큰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잘라먹을까? 어떻게 잘라먹을까? 가로로 자를까? 세로로 자를까? 우수불량이라는 곳에서 만난 구독자분이 주셨어요. 바닐라빈 박혀있는 거 완전 미쳤어요. 어제 안 먹고 오늘 먹기 잘했다. 오늘 혼자. 저 사랑니 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녁 뭐 먹지? 기분 좋을 때만 먹는 크리스탈 유리잔. 아, 나 시원하다. 오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거 새로 산 옷인데 수비가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 샀거든요. 괜히 샀어요. 디자인은 이쁜데 너무 까끌까끌거려요. 이거 어떻게 입고 다니나? 땡! 이것도 이거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옷은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개 가지고 일단 샀는데 아 무슨 백설공주인 줄? 입어보니까 뽕이 무슨 백작 효비 백작 효수라 백작. 이거 진짜 옛날에 산 건데 아직까지도 있네.
이거 대학생 때 산 건데. 자취생 최애 모먼트. 산 물건이 물건값을 할 때. 특히 이 제습기. 빨래놀고 제습기 키면은 물이 아주 쫙쫙 모이는데 그게 그렇게 희열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불타는 고추짜장이고 이거는 라이트 불닭볶음면이에요.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두 개 다 끓였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왜 라이트 불닭볶음면이냐면 면이 튀기지 않은 겉면이래요. 그리고 매운맛도 오리지널에 비해서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잘 먹겠습니다. 튀기지 않은 겉면이라 그런지 기름의 고소한 맛은 없는데 탱탱불 같은 식감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물맛이 나요. 기름맛이 없어서 그런지 물맛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얘는 불타는 고추짜장. 고추짜장이잖아요. 그래서 후레이크에 청양고추가 있어요. 역시 짜장라면에는 파김치. 와 진짜 얘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와 진짜 얘보다 얘가 더 매워요. 이거 막 고추도 씹히던데 후레이크에. 맛있다. 불닭볶음면은 맛은 좋아하는데 매운 거는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덜 매워요. 네. 이상하게 요즘 짜장라면이 되게 많이 싱겁잖아요. 근데 얘는 안 싱거워요. 그리고 매콤하니까 사천 짜장 이런 느낌도 나고 청양고추도 씹히거든요. 고추를 안 넣어도 돼서 정말 편리합니다. 저는 얘 좋은데 겉면은 좋은데 칼로리가 낮으니까 겉면은 좋은데 맛은 그대로 매운맛인 라이트 불닭볶음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면이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그 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 있잖아요. 흔히 라면 하면 생각나는 그 맛? 그 맛은 안 느껴지는데 대신 그 생면 특유의 통통 튀는 식감이 잘 느껴져요. 쫄면 같은 느낌? 제가 지금 사랑니를 뺀 지 3일 반째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로 좀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이쪽이 얼얼해요. 특히 매운 거 먹으면은 이쪽만 얼얼해서 밸런스 중인 저에게 너무 답답해요. 어쨌든 잘 먹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일하러 갈게요. 뿅! 혼자서 이렇게 멋있는 거 먹었단 말이야? 두 개를. 아니, 대박이다. 야, 이거 그릇 되게 있다. 난 네 사먹은 줄 알았어. 사먹은 줄 알았어. 내가 만든 거야. 다 먹었어? 안 남기고? 이야. 야, 몇 개밖에 안 했어. 아, 그 와중에 콜레스테롤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치. 어떻게 알았지?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면 두 개를 끓여 먹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볶음 라면. 와, 나쁘다. 오늘 아침에 이거 아침도 먹었어? 밥 먹어? 진짜 세 개 다 챙겨 먹는 거니까 살이 찌지. 근데 이런 사건은 어렵긴 어려워. 지금은 강남도 크게 많이 받았지. 나 오늘 겨울옷이랑 여름옷이랑 체인지 하려고 부모님 집에 왔거든요. 근데 옷 정리하는데 옷이 너무 작은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바지가 아예 안 들어가고 무슨 옷이 그냥 강아지 옷인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입었을까? 입고 와봐. 이럴 수가! 이거 진짜 어떻게 입고 다녔지? 그래서 진짜 옷 수백 가지를 버리면서 아 진짜 살 뺄 거다 했는데 이렇게 쩍쩍쩍 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까지 하는 나를 보면서 그래도 밥 많다면서 다 먹은 거 같아. 할 말 없을 뭐. 땡. 이러다 이렇게 똥 떨어뜨리나? 언니의 목도 떨어진다. 맨날 찰떡 아이스 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어렸을 때 언니가 내 걸 항상 한 개씩 뺏어 먹었어. 자기는 아이스크림 먹고 내 건 한 개씩 뺏어 먹었지. 따따따따따따 이건가? 따따따따따따따따 어? 이제 좀 들어. 아 빨리 먹고 줘. 뭐 하는 거야? 봐봐. 봐봐. 내 아이스크림 녹이는 거는 거고. 다 먹어. 겉에가 맨질맨질한 것 같은데. 목 동글동글 씨. 한 입 먹고 나도 언니 한 입 먹을게 하고 다 먹으려고 했는데 똑똑하고.
눈치 빠른 녀석은 빨리 죽는단다. 이게 근데 눈치 빠른 녀석은 빨리 죽는단다 했을 때 진짜 악독 욕심 심술 안돼 빨리 한 입 먹어. 아 이쪽이도 실었고 싶어. 이쪽으로만 씹으니까. 아 그죠? 응. 고등어요? 저희 엄마예요. 내가 안 차리는 게 맞지. 여기 아니야. 여기 해야 되지. 시간 없어. 나 왜 화장실에 향수가 없어? 응? 왜 향수가 없어? 진짜? 진짜? 컨디션 괜찮아. 그건 향수가 아니잖아. 그건 뭐야? 린스야? 어. 그럼 린스만 먹는 거야 내가? 어. 안 가봐서 안 돼. 컨디션만 전투했고 아니 진짜 맛있어. 17번인데. 먹어봐. 야 니네 니네 집에서 너네끼리 먹었다고? 아빠가 맛있어? 안 해봤어. 저기도 많다.